19세기에 철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관심이 있었죠. 왜 관심이 있었어? 인종의 순수성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위에 일부러 그 영어 어순들에게 연습해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Careful Genetic Study, 주의 깊은 유전적 연구가, 근데 뭐에 대한 연구? 숨겨진 Variation,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확인했는데, 뭘 확인했냐면 순수한 인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한국 민족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중에 되게 중요한데 나돈이 나오고요. 도치된 거라고 하는데 외우시면 되고요. 네, 버둘수도 A뿐만 아니라 B도 도치됐습니다. 원래는 Rational Purity Does Not Exist인데 Does 앞에 나간 거야 지금. 네, 외워야 되고. 네, 뭐할 뿐만 아니라 인종의 순수성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연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하지도 않아? 바람직하지도 않죠.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도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이 가주어 사실이다 대디아가 뭐가 사실이냐면 복제가 삽입됐지? 양춘평에 있어요. 끊어줄 거요. 지금 현실이죠. 동물에게서. 근데 어떤 동물? 우리랑 많이 멀지 않은 동물. 그러니까 원숭이나 유인원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리랑 많이 멀지 않은 그 동물에게서 현실이 된 그 복제가 만들 수 있는 뭘 만들 수 있어? 순수한 인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순수종을 만들 수 있어. 그죠? 이런 얘기죠. 일란성 쌍둥이는 예죠. 뭐의 예야? 살아있는 인간의 복제의 예인 거죠. 그럼 인간을 만드는 것, 어떻게 만드는 것,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 모함으로써, 복제함으로써, 복제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어떤 인류를 만드는, 인간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가지일 텐데, 잠재우고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갖는 거죠. 볼생 내일 둘 다,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위험하고, 사회적으로도 위험하다. 예, 얘기하는 거죠.